입니다. 채권법 들어가 보시면은 채권법 총론이 6년 동안 몇 문제 나왔죠? 7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이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양이 더럽게 많은데 나와봐야 뭐죠? 한 문제 정도니까 이건 빼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안할 거고요. 바로 뭐죠? 채권법 강론으로 갑니다. 채권법 강론으로 가면 344페이지 뭐죠? 계약 총칙이 나와요. 1번.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번이 답이에요. 자, 사무관리가 뭐죠?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걸 우리가 뭐죠? 사무관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 사람이 해외로 여행을 갔는데 수도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옆집의 수도를 고쳐줬다면, 저는 옆집 수도를 고쳐줄 뭐가 없죠? 법적 의무가 없는데 고쳐줬으니까, 그게 뭐가 돼요? 사무관리고요. 이거는 계약이 아닙니다. 이건 뭐죠?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거는 뭘 생각하면 되죠?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큰 길가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청약인데, 청약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불특정한 다수에게.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뭐죠?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커피를 뽑아 먹으려면 승낙은 누구한테 하냐면 청약자에게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여도 상관이 없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죠? 청약자인데 청약자는 뭐죠? 특정인이기 때문에 1번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인에 대해서도 할수 있다. X입니다.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한 사람인 청약자에게 합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그 다음에 3번이 나왔어요. 이런 거는 다시 나오긴 올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자동차를 파는데, 이거를 경매에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최소한 300만 원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정해서 최저가를 먼저 정해가지고 경매 내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죠. 310만 원입니다. 자, 더 이상 없습니까? 320만 원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340입니다. 350만 원 더 이상 없습니까? 꽝꽝꽝. 350만 원 낙찰됐습니다. 이게 뭐죠? 가격을 올려가는 경매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그럼 어떤 특징이냐면 요 최저가로 내놓은 요게 뭐가 되냐면 청약이 되는 거고요. 최고가가 뭐가 되냐면 승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350만 원 나왔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꽝꽝꽝 하는 순간 바로 계약이 뭐가 돼버려요? 성립돼 버리거든요. 따라서 3번 가격을 올려가는 경매에 있어서 이게 그렇구나. 경매자가 최저가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죠? 달라지는 건 뭐예요? 그냥 자동차를 뭐죠? 경매에 내놨어요. 근데 최선 얼마를 받겠다는 말을 안 정했어요. 그때 어떤 또라이가 50원이요. 이런단 말이죠. 60원이요. 70원이요. 100원이요. 더 이상 없습니까? 꽝꽝해서 100원에서 끝나버렸어요. 계약이 성립되느냐. 요건 다르다는 거죠. 최저가를 제시하는 건 뭐예요? 청약이니까. 최고가를 제시하는 것이 승낙이어서 바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지만, 요거는 뭐예요? 최저가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죠? 청약의 뭐죠? 유인인 것이고, 100원이요. 더 이상 없습니까? 꽝꽝꽝. 이게 오히려 뭐예요? 청약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100원에 팔 건지 말 건지를 뭐할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장난하는데 100원을 어떻게 팔아? 싫어라고 뭐할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최저 가격을 정하지 않은 경우 경매에 붙이는 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죠?
청약의 유인이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는 놈이 또라이인 겁니다. 그죠? 이거는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죠? 3번 문제입니다.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나시나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면 이행불능 채무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으면 뭐가 돼요?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1번부터 보시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니까 채무불이행이고 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행의 최고 없이 전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위험은 누가 원칙적으로 부담하죠? 채무자.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받습니까? 반환을 받는데 반환 받기가 만만치 않다. 이때는 뭐가 인정될 수 있죠? 대상 청구권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기억나시죠? 안 나시나요? 이런 거잖아요. 갑이 소유하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뭐죠? 매수인인데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누가 채무자예요? 매도인이 채무자다. 그죠?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 된 뭐죠? 건물, 물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고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요 매매 계약할 때 건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다면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뭐가 돼요? 위험부담 문제가 되고요. 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주지 못하는 대신 을인 갑에게 뭐 할 필요 없어요?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죠? 매도인 채무자니까 위험은 원칙도 누구예요? 채무자가 부담하는 뜻이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만약에 이미 대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받기가 되게 힘들다. 왜냐면 이 양반 지금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있겠죠. 이재분이잖아요. 지금 이 양반 지금 뭐예요? 지진 나서 건물이 무너졌으니까 막 거기서 박스 깔고 막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아저씨 그 돈 주세요 그러면 이 미친놈아 우리 딸이 지금 막 이런 거예요. 그죠? 이때 그럼 돈 주기 어려우시면 나라로부터 보상금 받으시죠? 보상금이라도 대신 넘겨주세요. 이게 뭐예요? 대상청구권인 거죠. 보험에 가입하셔서 보험금 받으신다며요. 그 보험금이라 대신 넘겨주시죠. 이게 뭐예요? 대상청구권이잖아요. 따라서 2번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다시 제3자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직 이전 등기 안 해줬죠? 이전 등기 안 해줬으니까 아직 뭐는 아니에요? 불능은 아니에요. 따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매매 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했다면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채권자는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이행 지체 중에 이행 보조자의 과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채무자의 과실인 겁니다. 채무자가 당연히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죠. 답이 좀 싱겁죠. 그죠? 4번 문제입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4번 보시면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요. 자, 그럼 우리가 담보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뭐 하자 그랬죠? 암기하자 그랬죠.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뭐는요?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가 있다.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요.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럼 보시면 자,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일부 타인의 권리죠. 악의 매수는 뭐만 청구할 수 있죠?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매수인이 악이더라도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해제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뭐만 할 수 있어요?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넘겨보시면 5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4번을 보시면 계약을 해제한 자는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해제가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 보호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특이하다 그랬어요. 첫째,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뭐가 돼요?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 되지 않아요?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제에 있어서 제3자가 나오면 해제 전인지 후인지를 뭐죠?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보시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그러면 전이니까 제3자는 뭐죠? 선악 불문하고 뭐가 돼야 돼요? 보호가 돼야 되니까 해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악이네요.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은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해제하기 전에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해서는 악의 제3자에 대해서도 해제 효과를 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3번을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죠. 자, 이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수익자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죠. 그죠?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한 겁니까? 요약자와 낙약자가 한 거잖아요.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X다. 왜냐하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무엇도 취소도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7번 문제입니다. 매매계약의 법정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죠.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원상회복을 하고요. 원상회복할 것이 금전이면 뭘 붙여요? 이자를 붙이고. 왜 계약을 해제했냐면 채무불이행에서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요. 합의해제는 해제계약에는 유료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겠죠. 그죠?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죠? 그죠? 나 있잖아. 기분이 꿀꿀해서 나 계약 해제할래. 그쪽에서 그래라. 그러면 어떻게 기분 꿀꿀하면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채무불이행이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합의해제했을 때 금전을 뭐 붙일 필요 없어요? 이자도 붙일 필요가 없는 거고요.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합의해제, 해제계약에는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는 건 있어요. 뭐냐면 제3자 보호규정. 그죠? 다시 말하면 합의해제라 하더라도 누구는 보호가 돼야 돼요? 제3자는 보호해야 되니까 제3자 보호규정만은 뭐에는 적용됩니까? 합의해제는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해제, 해제계약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누구는 보호됩니까?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따라서 5번. 만약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8번 문제입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 보시면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해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법정이자가 가산된다. X입니다. 이건 진짜 이거는 그냥 억지로 만든 질문이 설명하기가 민망할 정도인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해? 유효함을 전제해 한 거죠. 무효면 책임질 일도 없고 이자도 붙일 일도 없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매매가 나오죠. 1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금 계약은 물론 뭐죠? 유물계약입니다. 2번 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져요? 그러면 계약금을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뺏기는 것은 벌로서 뺏긴 거죠? 뺏기더라도 아직 뭐 하자는 거죠? 손해배상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이 답입니다. 너무 쉽게 나왔죠. 매매계약이 주된 계약이라면 계약금 계약은 뭐죠?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X가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이행 착수 전 이행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이행한 것이 없으므로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땅을요 토지를 3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땅값이 두 배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아싸 끝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걱정이 생겨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까봐 무서워지는 거죠. 그죠? 계약금 얼마예요?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약금을 이로 계약을 해야지 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뭘 주면 되는 거예요? 중도금을 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중도금을 주기란 날이 4월 말이래요. 아직 안 됐어요. 오늘 주면 될까요? 아니면 4월 말일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도금이 얼마냐면 1억이에요. 근데 문제는 통장 탈탈 털어보니까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러시안 캐시에 전화해가지고 8천만 원 대출받아서 1억 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2천만 원만 주면 되는 거야? 2천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행 착수라는 말은 이행을 시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을 완성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도금을 다 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중도금 조금이라도 주면 이행 착수가 있는 것이니까 해약금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5번.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중도금 어떻게 해요? 다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니까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고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2번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유효하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아, 오늘이 만우절이네, 그죠? 4월이네. 갑자기. 2번. 매매 목적물의 전세권이 설정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뭐죠?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뭐죠?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실행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지 경매했다는 말은 못하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못하고요. 선의 매수인,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교환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선의 매수인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질문처럼 선의 매수인이 할 수 있다는 질문은 그냥 다 뭐죠? 맞는 질문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피담보 채무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매매 대금 일부를 지급에 가름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누가 돈 갚아야 돼요? 매수인이 갚아야죠. 무슨 말이에요? 대출을 끼고 샀다고요. 그럼 대출금 누가 갚아요? 지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누구 잘못이에요? 매수인 잘못이니까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4번. 법원 경매의 경우에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죠. 제가요. 대출을 못 갚아서 제 아파트가 경매됐어요. 근데 경납받은 놈이 전화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방이 안 뜨시대요. 가서 좁혀고 싶죠, 그죠? 다시 말하면 경매는 채무자가 매도인이 스스로 판 게 아닙니다. 뺏긴 거거든요. 그래서 방이 들뜻이다.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된다.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뭘 물을 수 없는 거예요? 담보증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는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증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3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을 보시면 타인 권리의 매매예요. 그죠? 요거죠?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따라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A에게 매수해놓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A에게 매수해놓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 매매 목적물에 부과된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물건의 사용 수익이 제한된다면 그러한 장애는 권리의 하자인가요? 무슨 말이에요? 땅을 샀는데요. 왜 샀냐면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거든요. 근데 그 땅은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땅이 문제인 거죠. 물건의 하자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갑돌이한테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갑돌이 게 아니라 을돌이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권리의 하자죠. 그렇죠? 이건 뭐죠? 물건의 하자입니다. 네 번. 특정물 매매에서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5조 5조이죠. 아, 죄송합니다. 5조죠. 다시 말하면 종류물이 아닌 특정물의 경우에는 똑같은 물건이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완전물 급부청구권이 뭐 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아요. 맞네요. 7번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언제든지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이거는 뭐죠? X입니다. 모든 손해가 아니라 이행이익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8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특약의료를 경감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니을 해가지고 몇 번이 답이죠? 아니 몇 번이 답이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아, 4번이죠? 니은 니을. 맞네. 그죠? 그, 우리가 이 니을번 같은 점은 어떻게 이해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계약법의 규정은 계약자의 원칙상 약자보호규정인 임대차를 제외하고는 싹 뭐예요?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대차만 뭐죠? 강행규정입니다. 나머지는 싹 뭐예요?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니 위험부담이니 뭐 해제니 해지니 뭐 다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넘기셔도 5번이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경매의 경우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으니까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2번 특정물 매매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 자, 악의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 해제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 해지잖아요. 따라서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추정이 되고요. 4번 매매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요. 이게 뭐죠? 전부 타인의 권리죠. 전부 타인의 권리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으니까 선인 경우에 하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어 손을 잃게 됐어요. 그럼 이거죠. 저당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악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작년도 문제죠. 옳지 않은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자, 악의 매수인도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5번.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니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당시에 그 사실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 전부 타인의 권리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입니다. 1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에요. 예외적으로 임대차에 관한 규정 중에서 임의 규정이 있는데 뭐죠? 필요비,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만은 뭐죠? 임의 규정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계약법은 임대차를 제외하고는 싹 뭐죠? 임의 규정이고 임대차는 강행 규정인데 유익비에 관한 규정만은 뭐죠? 임의 규정이다. 비용에 관한 규정만은 뭐죠?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1번.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X.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넘기셔서 2번이죠.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뭐가 떠오르시죠? 여관방에 하룻밤 잔 거죠? 물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 리는 없는 거죠.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임차인도 부속물 매수청구권 인정이 되는데 물론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제됐다면 부속물 매수청구권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요. 3번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이 돼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쌍방 간의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매매계약은 뭐죠?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돈 안 주면 인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고요. 4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5번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증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부합이 되고 부합이 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청구합니까?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를 보고요.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예외적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있고 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뭘 청구합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고요.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문제에서 증축됐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부합됐는지 안 했는지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 푸실 때 부합됐다고 풀어야 돼요? 부합 안 됐다고 풀어야 돼요? 부합됐다고 풀어야 되겠죠. 원칙이 뭐라고요? 부합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부합됐다 안 됐다 구별해주면 친절한데 구별을 안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요? 원칙에 따라서 부합됐다고 생각하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럼 보자고요.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원칙적으로 이는 강행규정에 반해 무효이므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은 인정된다. X인 거예요. 원칙이 뭐예요? 부합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결국 뭐예요? 부속물 매수 자체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이것이 맞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구조상, 용상, 독립성에서 넘어져 부합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나와야 되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답은 뭐죠? 1번이죠. 왜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요. 답은 뭐죠? 1번이고 중요한 것은 뭐죠? 5번이죠. 자, 우리가 지상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를 뭐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은 하나가 추가되는 게 있죠. 5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지상물 매수 청구를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 증가분 중 선택은 누가 합니까? 돌려받는 사람이. 임대차면 뭐죠? 임대인이 선택하는 거고. 그죠? 전세권이면 누가요? 전세권 설정자가 선택하는 거고. 유치권이면 뭐죠? 채무자가 선택하는 거고. 점유권이면 뭐죠? 회복자가 선택하는 거죠. 항상 누가 선택합니까? 돌려받는 사람이.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X. 누가 선택합니까? 임대인이 선택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도급이 나옵니다. 1번.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을 보시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보수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당의 하재가 발생한 부분에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된다. X입니다.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발생 모든 공사대금 뭐죠? 지급하지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완성된 건물의 하자예요. 건물이 이미 완성됐다면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완성된 건물에 하자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3번 문제 보시면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뭐죠? 2번이죠. 아유, 읽기도 싫은 내용이죠. 보시면 도급인의 이르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 무엇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인데 문짝에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도 이 문짝 하자란 거 뭐죠? 고쳐달라고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을 테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겠죠. 4번 문제 옳은 것을 찾는데요. 2번이 답이죠. 나머지 문제 한번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5번 문제입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하자가 중요한 경우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액수는 목적물 완성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요 이행이익배상이거든요. 그래서 완성지를 기준으로 하면요 실제로 뭐죠?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 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따라 답은 뭐죠? 1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요. 5번을 보시면 수급인의 공사대금이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 행위를 현재 초과하더라도
독일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하자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에 대하여 동시향변권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친 거죠. 이것은 신의칙상 동시향변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관한 문제가 나오네요. 1번. 위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4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위임계약은.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시작하였다면 위임인은 원칙도 더 이상 위임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X입니다. 위임계약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각 당사자가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밑에 조문이 나오는데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고요. 그때는 뭐만 해주면 되는 거죠? 손해배상만 해주면 되거든요. 따라서 언제든지 아무 때나 위임계약을 쌍방 모두가 해제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서 2번입니다. 옳은 것은 2번이 답이죠. 방금 말씀드렸어요.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3번 문제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우리가 위임계약을 하면요. 보수는 후급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뭐죠? 일 끝나고 받는 거, 그 원칙이고요. 비용은 성급입니다. 비용은 뭐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엄마가 아들내미한테, 야, 두부 한번 사와. 이거 위임이잖아요. 그죠? 위임이면서, 두부 값은 뭐죠? 먼저 줘야죠. 그죠? 두부밥 주면서, 1,000원 주면서, 야, 이거 1,000원 가지고 가서 두부 사와. 비용은 뭐죠? 먼저 주는 거고, 두부 사왔다고 뭐 200원 뭐죠? 용돈, 보수를 주는 것은 뭐죠? 나중에 주는 거죠.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수임인은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위임 사무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X. 비용은 성급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우측에 보신 4번이죠.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리한 시기에 해제하는 경우에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이죠. 넘겨보시면 부당이득이죠. 꼴랑 몇 문제? 한 문제. 6년 동안 한 문제 나왔죠. 한번 풀어볼까요?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첩 계약을 하고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빌라를 먼저 증여하기로 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데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빌라의 소유권 누구에게요? 을에게 확정적으로 기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이유로도 을에게 뭐죠?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을에게 있는 거니까. 5번. 불법 원인 구별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정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도 뭐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죠. 불법행위입니다. 총 네 문제가 나왔죠. 1번.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훼손에 관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뭐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사죄광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죄광고는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 판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4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불법행위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돌아가신 분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무엇도 청구할 수 있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를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상속인들이. 그죠? 이분의 배우자나 이분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뭐예요? 청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요거는 아버지의 손해배상과 위자료고요. 상속인 개인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도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아직 뭐가요? 아무런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요. 따라서 3번을 보시면 갑이 과실로 을을 사망하게 이르게 한 경우 갑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을의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X죠. 피해자인 요 을에게 당연히 뭐죠?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상속인이나 가족인들에게도 당연히 뭐죠? 손해배상과 뭘 해줘야 돼요?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므로 3번이 뭐죠? X고 3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3번입니다.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작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을 입혔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냐면 공작물의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요. 만약에 공작물의 점유가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2차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게 되죠? 소유자가 책임을 지거든요. 따라서 2번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갑 회사의 근무한 을은 갑의 관리 감독의 부실을 이용하여 그의 직무 관련하여 제3자 병과 공동으로 정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정에게 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관계를 좀 그려보면 지금 갑 회사에 근무하는 을이 지금 누가 해가지고요? 병과 관련해서 공동으로 정에게 뭐란 거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죠. 1번 정은 동시에 을과 병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둘의 관계를 우리 판례 뭐라고 보죠? 부진정 연대 채무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 중 아무에게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정은 을과 병에게 각각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요? 그거는 뭐죠? 자기 마음인 거죠. 전액을 청구하든 나눠서 청구하든 누구 마음이에요? 정 마음인 거죠. 3번 정은 갑과 을이 각각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요? 갑은 뭐죠?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되니까요.
4번, 갑이 정에게 1억 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겠어요? 구상할 수가 있겠죠. 5번, 정이 병에게 손해배상 채무 중 5천만 원을 면제 준 경우 정은 을에게 5천만 원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이 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5천만 원을 면제 주더라도 그 효과는 누구에게만요? 병에게만 미치고요. 을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에게 5천만 원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여기까지고 기출문제 강의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 뭐죠? 문제집 강의 들어갑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